2018년 1월 18일이 마지막 근무일이시죠? 1월 8일이요. 아, 1월 8일이 그날 몇 시까지가 임기이십니까? 24시라고 봐야 되는데 원래는 1월 9일입니다. 1월 9일까지. 네. 1월 9일에 해임. 그렇게 답하실 것 같았어요. 해임 이사회가 네, 1월 8일 되지 않은 MBC 가서 그걸 뭐 사직서라고 합니까? 뭐 사퇴서라고 합니까? 제출하셨죠? 네. 네. 그 뒤에 퇴근 그것도 퇴근이라고 해야 되나요? 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예. 네. 그때 나가시면서 저녁도 드셨어요. 보니까 기록에 보면 그걸 법카로 해야 됩니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셨어요? 네. 그것도 영업이에요? 무슨 영업을 하십니까? 사표 내신 사장이? 저 커피까지도 꼼꼼하게 드셨어요. 아닙니다. 2시 반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존경하는 신성범 위원님께서 1시간 이상은 주시라고 했기 때문에 충실하게 따르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하십시오. 모르겠어요. 아직 우리 회의 모두의 위원장님께서 약속한 네, 시간이 그 자료가 지났습니다. 네. 제출되지 않으면 청문 계획 연장해서 의결할 네.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네. 안 왔습니다. 자료 안 왔습니다.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는 지금 하필 우리 여당 간사가 안 계셔서 아, 왔습니다. 아, 간사님 일단 아니,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야당 간사가 안 계셔서 죄송합니다. 지금 노정면 위원님 말씀은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가 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협의해 주시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간사 간 협의 진행해 주시고요. 노정면 위원님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 시간이 아닌 본질의 시간에 말씀 주시라는 우리 박정원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이게 본 질의하고 무관한 거라 그 해당 보도 대선 직전에 있었던 뉴스타파 보도에서는 아까 보여주신 그 동영상에서도 윤석열 이름 석자랑 땡땡땡 검사 분명히 나눠서 구별해서 보도를 했고요. 뭐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는 뭐 그건 다 판단의 영역이니까 그런데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줬다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부분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반박이 있어도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8일이 마지막 근무일이시죠? 1월 8일이요. 아, 1월 8일이 그날 몇 시까지가 임기이십니까? 24시라고 봐야 되는데 원래는 1월 9일입니다. 1월 9일까지 네. 1월 9일에 해임. 그렇게 답하실 것 같았어요. 해임 이사회가 네, 1월 8일 되지 않은 MBC 가서 그걸 뭐 사직서라고 합니까? 뭐 사퇴서라고 합니까? 제출하셨죠? 네, 네. 네. 그 뒤에 퇴근 그것도 퇴근이라고 해야 되나요? 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예. 네. 그때 나가시면서 저녁도 드셨어요. 보니까 기록에 보면 그걸 법카로 해야 됩니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셨어요? 네. 그것도 영업이에요? 무슨 영업을 하십니까? 사표 내신 사장이? 저 커피까지도 꼼꼼하게 드셨어요. 아닙니다. 예. 예, 답변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답변이 들립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정동영 의장님, 의원님께서 그 여당 추천 이사들과 고급 식당에 자주 간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인가요?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식사를 하면은 법카로 계산하셨어요? 법카로 계산한 적도 있고 개인카드로 계산한 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작이라고 규정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들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어내고 싶다는 의도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혼자의 노력이죠. 그렇죠? 만약에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 그 책임을 지는 것이고 조직을 동원할 겁니다. 그렇죠? 조직을 만들거나 동원합니다. 그리고 돈을 투입합니다. 왜? 조직을 동원해야 하니까. 요 조건이 만족되면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댓글 조작팀을 만들었다고 하고 여론 조작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위기가 존재합니다.
영어로 말씀하시는 리스크, 정권의 위기가 존재해요. MBC에는 파업으로 인한 경영상의 위기가 존재했을 것이고 국정원은 조직을 동원했습니다. MBC는 조직 외주를 주셨어요. 그리고 국정원은 예산을 부정하게 투입했죠. MBC는 회사 비용을 투입했습니다. 이래서 목적은 원하는 여론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설명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치 않아요? 네, 알았어요. 위키트리와의 계약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아까 알고 계신다고 했고요. 어느 정도 관여했습니까? 제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위키트리 사무실까지 갔습니다. 네,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셨나요? 네. 그래서 사장님께서 사인하게 하신 거죠? 그 계약서 내용에 보면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MBC의 우호적 기회, 치명적 위기 요인을 포착해서 적시에 정확한 대상에 대응한다. 표현이 참 특이하긴 합니다만 이해는 돼요. 그리고 MBC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위키트리에 주면 위키트리가 우호적인 트윗들을 수집하고 직접 해서 그걸 통해서 전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제가 지금 가진 기억이 났을 거 아니에요. 주도하신 건데 기억 안 나요? 위키트리 측으로부터 MBC가 비방을 요청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공은희 전 대표 그리고 가짜 계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렇게 요구하진 않았어요? 아니면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았고 우리가 요청한 것이 있다면 위기에 예. 빠진 MBC에 지금 대한 갖고 계신 그 계약서 내용만 가지고도 이른바 여론조작팀이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 외주를 주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MBC가 원하는 정보가 조직적으로 다른 사람의 계정을 통해서 유포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실행을 하려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여론조작이 아니다. 저는 그러니 괴빌스라는 평가를 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변명 듣고 싶은 생각 아니니까 없으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폴리뷰랑 혹시 이후 계약을 맺으셨어요? 맺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법카 사용 내역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많이 쓰셨어요. 네, 6년 동안, 6년이 아니죠. 지사장 갔을 때 거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5년여 동안에 4억 3천만 원 휴일에도 쓰셨고, 고액 식당 유독 많이 쓰셨고, 50만 원 이상 고액 결제입니다. 골프장, 백화점, 호텔에 6천만 원 쓰신 거. 그런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저 소액. 39만 원. 작지요. 근데 굳이 저것도? 또 대전 MBC 걸 보니까 100 더 많이 썼어요. 대전 MBC 사장할 때는 176만 원을 3년 동안 썼습니다. 저 정도 돈이면 사장 월급도 많을 텐데 그냥 쓰시지 그랬어요. 제가 개인 카드로 결제한 것도 매우 많습니다. 아니, 개인 카드 결제한 게 저것에 대한 의문과 의혹을 해소하는 논리가 논거가 된다고 보십니까? 그게 논리적이에요? 제가 업무를 위해서도 개인카드를 썼다는 말씀을 드린 그러니까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위해서 개인카드도 쓰시는 거는 잘하셨어요. 왜 저런 속칭 찌질한 것까지 법카를 쓰셨냐고요, 사장님께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업무 관련되면 몇 천 원짜리 쓰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딴 얘기 할 필요 없죠. 그렇죠? 2017년 11월 5일. 자택에서 500m 근처 2만 원 결제하셨어요. 아우, 큰 돈을 결제하셨습니다. 2017년 11월 25일 12,000 원. 아까 나왔던 그 4월의 보리밥 대치동점입니다. 300m 근처. 그 다음에 2017년 12월 1일. 육류 안 드신다고 했는데 낙지는 드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아니, 여쭤보는 대로 거예요. 업무상 왔을 때 수행원들이 아,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제가 진작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고창 복낙지는 800m 7,000원.
나폴레옹 과자점에서 아침에 16,000원 브레덴코라는 지금은 폐업됐던데 7시 46분에 9,000원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혀 이상하지 자, 않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들이 있어요. 가끔 있으면 뭐 실수했겠거니 뭐 특별한 어떤 사연이 있었겠거니 근데 너무 많아요.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을 지도로 표기하면서 횟수를 적은 거예요. 브레덴코 3건 집에서 걸어서 진짜 코앞입니다. 150m예요. 그리고 나폴레옹 과자점이 두 군데가 있는데 가까운 곳 200m 떨어진 곳입니다. 그 브레덴코에서 50m. 8건. 사월의 보리밥 자주 가셨어요. 300m 떨어진 곳이에요. 13건. 나폴레옹 과자점은 좀 멀어서 한 건. 고창 복낙지 세상도 한 건. 왜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이거 이외에도 많아요.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날도 일하시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2015년 12월 25일에 4,000원짜리도 긁고 6,000원짜리도 긁었습니다. 2017년 10월 9일도요. 추석 연휴예요. 이날도 열일을 하셨습니다. 이날도 하필이면 집에서 300m 떨어져 있는 파리바게트 도안 모건대점 4,000원. 이걸 가지고 누굴 설득하겠습니까? 업무사항으로 썼다고. 크리스마스 날도 4,000원짜리 결제하고 추석 연휴에도 4,000원짜리 결제하고 그것도 집 앞에서. 재밌지 않습니까? 저 밑에 성심당 써놓은 거는 기억을 한번 더듬으시라고 성심당이라고 그 법카 내역에 적혀 있었으면 어제 같은 실수를 안 하셨을 텐데 바꿔주세요. 보시다시피 저렇게 로쏘 주식회사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저 소액 결제에 대하여 2017년 10월 9일 파리바게트 4,000원 그리고 그 이후에 4,100원 결제한 것이 업무용으로 썼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요. 증명 못하시면 그거는 지금까지 거짓 답변하고 중상모략한다고 위원들을 중상모략하신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증명하십시오. 네, 회의 끝내겠습니다. 네, 그거 여야 간사가 협의하십시오. 자.